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다시 한번 시작. 이렇게 입술을 막 이렇게 쓸어넣으면서 연기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그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런 게 있어요. 아 우리 멸치도 하면 되잖아. 제대로 못해요. 그리고 이제 태민이 무대를 딱 보는데 그림 자체가 뭔가 그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? 농성에도 자극하고 네. 저한테 없는 그런 또 매력이 있거든요. 아 저는 사실 이제 보아 선배님의 기가 너무 셌어요 저한테는. 일단 그 벽을 넘는 것조차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먼저 친해져야겠다 해서 연습할 때 말도 많이 걸어보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연습할 때 감정이입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. 아 그래서 아,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결국 이제 카메라 리허설을 할 때 에라이 모르겠다고 정말 적극적으로 했어요. 근데 그때가 그 퍼포먼스가 약간 스킨십이 네, 네 맞아요. 네. 네, 그래서 딱 하니까 또 나름 괜찮다고 매니저 형들도 되게 좋다. 스태프분들도 훨씬 자신감을 갖고 하니까 보기도 좋다고. 그때 보아 선배도 되게 좋아했어요. 네. 나보다 굉장히 좋아했어요. 아니 은영 씨 할 때는 어땠어요, 보아 씨? 되게 어색했어야 돼. 아, 어색하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약간 뭐 춤보다는 스킨십의 강도에 따라서 뭔가 화제나 이슈를 막 만들고 싶은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윤호 형 같은 경우는 거의 얼굴이 막 이렇게 거의 닿다시피 네. 이렇게 해서 춤을 막 추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고 태민 씨가 콘서트에서 사실 이렇게 손바닥을 맞대고 이렇게 처음 동작인데 그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머리를 쓸어 넘기더라고요. 아니 이 어린 분이 어린 분이 사실 누나 머리를 이렇게 쓸어 넘기 20살인데 네.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? 나는 뭘 해야 되나? 그래서 저는 이제 인기가요 마지막 무대에서 키스 퍼포먼스라도 해야겠다. 그거 아닌 이상 이거 더 이상 이슈가 없겠다. 그래서 생각을 해서 보아 씨에게도 얘기를 했어. 나 오늘 한번 가겠다. 어딜 가? 뭘 가? 보아 씨가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. 해봐. 그래서 딱 들어가서 렛츠고 다가갔어요. 멸치가 간다. 이게 싹 다가가는데 제가 몰랐던 게 이렇게 헤드셋 마이크가 입 바로 앞에 이렇게 있더라고요. 아, 그렇지. 그래서 입술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사실 너무 떨리고 그래서 되게 어색하게 이렇게 가려다 말고 이렇게 무대를 했던. 재현을 해볼게요. 그러니까 대결을 그때 풀지 못했던 대결을 오늘 그러면 한번 이 무대에서 한번 풀어보죠. 여러분들 보고 판단을 해주세요. 박수로. 그런데 보아 씨가 없잖아요. 네. 아 들으면 안 돼요? 특별히 이 자리를 위해서 와주셨습니다. 오! 됐구나. 그냥 먼저 태민이가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은혜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잠깐만 이것도 지금 윤호의 뭔가 아주 독특한 방법일 수 뭔가 있는데 뭔가 있어요. 네. 태민 씨 네. 위에 선배 형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알죠? 아, 더 열심히 해야죠. 더 열심히 좋습니다.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오늘. 자 평가는 우리 이투 씨 어머니께서 오늘 보시다가 제일 잘한 친구 뽑아주세요 어머니. 스타트!